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예비 스타를 만나봅니다. 모든 스포츠 가운데 가장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종목, 바로 사격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노리는 여고생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지난해부터 기량이 급성장해 체전 2관왕의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담금질에 집중하고 있는 경기체구 김지은 선수를 김효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체육관. 2시간째 같은 자세로 사격에 매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장배와 회장기 등 전국 대회를 휩쓴 사격 유망주, 경기체구 김지은 선수입니다. 사격을 시작한 지 5년여, 김 선수는 지난해부터 실업팀 못지않은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악기제 때 이제 그 동아리를 보고 아 멋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이제 그쪽 관련돼가지고 재학을 하게 됐어요. 전국 체전을 앞두고 방과 후 5시간씩 그녀가 날마다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는 결선만 들어서면 성적이 뒤처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발을 쏘는 시간이 좀 길긴 하거든요. 지구력이 좋다 보니까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체력이 좋고 그리고 워낙에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끝까지 끌어내는 것이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관역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체력 훈련도 빼놓지 않는다는 김지은 선수. 올 초반 다소 부진했던 성적을 극복하고 상승세로 돌아선 기세를 몰아 체전에서도 금사냥이 목표입니다. 시합을 준비하면서 해온 그 여태 연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제 기량을 발휘하고 나오려고요. 시합 때 체전 나가서 꼭 메달 따고 싶어요. 될 때까지 포기를 모르는 선수인 만큼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할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10m 공기소총과 단체전에 출전하는 김지은 선수는 특히 본선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2점 앞선 630점의 벽을 깨겠다는 각오입니다. 한층 더 성장하고 있는 김지은 선수의 목표를 직접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제 제 목표를 두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뛰어넘게 되면은 그 목표가 없어지는 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를 매 순간마다 뛰어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상대가 아닌 자신이 가장 큰 라이벌이라는 사격 유망주 김지은 선수. 체전을 발판으로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